안녕하세요. 빤스TV 정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에 왔습니다. 저랑 또 인연이 있는 친구죠. 피지컬 100 시즌2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친구를 제가 손을 내밀어줬고 이제 부활해서 결국에는 피지컬 끝판왕까지 갔던 친구죠. 오전에 9시에 이제 유산소 한번 하고 일단 12시에 근력하고 이제 크로스핏 와드를 이제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12시 타임 근력운동 조금 하고 이제 와드를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오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 이제 여기 주인장이죠. 나루라고 따릅니다. 형님 근데 왜 그날 왜 가셨어요? 근데 그날 왜 갔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죠. 그 차량 어디 있어요?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제가 가는 줄 알고 오늘 끝까지 알았어. 알았어. 여기는 이제 루이라고 유튜브를 또 하고 있거든요. 루이루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루이라고 합니다. 루이루이. 네. 수혜동설 여기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친구 체력이 엄청 좋아요. 제가 열심히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아모띠. 안녕하십니까. 스케줄 와드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스쿼트. 스쿼트. 아, 보면서 담비랑 하는 거 봤거든요. 네, 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마 그 비슷하게 무한 스쿼트. 진행하지 않을까. 야, 오늘 죽었다. 하체를. 나 왜 이렇게 하체가 하기 싫지? 하체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저희도. 그치? 하체는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 맞습니다. 네! 하면 진짜 못하는데. 저희도 이제 항상 금요일에 딱 해놓고 오늘 또 뭐 와드를 하체를 또 한다고 하니까 뭐 이참에 또 한번 하체를 한번 빡세게 한번 가고 빡세게 한번 빡세게? 빡세게? 내가 그림이 따라줄까? 네. 아 형님 뭐 오케이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서 아무튼 덕분에 올라오는 중이에요. 몸 풀고 오케이 게임으로 지금 몸 풀고 있거든요. 이제 또 끝나면 바로 와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가시죠. 고맙소. 출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제가 최근에 하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달간 되게 또 와드를 또 빡시게 하거든요. 일단 나갈 때 이거 걸어서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 대박아! 상대이 기대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얼마나 많이 해보는 거야, 진짜. 8, 9, 10. 오케이. 선수생활 할 때 그때 약간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강의 피지컬을 만들 수 있는 거. 아, 우리 선수들도 진짜 이 정도는 해야 진짜.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라. 본인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진짜 그 결과물은 정말 크거든요. 우리 선수들도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랑 저랑은 진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어찌 보면 그냥 저는 저의 체력을 단련하는 거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에 맞는 또 트레이닝이 있고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이번에 나가서 뭐 1등을 했다고 그 사람들은 변하는 게 아닌데 저는 누구한테 뭐 압박을 받거나 뭐 운동을 뭐 억지로 시켜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엘리트 선수들도 그래야지만 진짜로 더 이렇게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나? 아 이제 맞아요. 오늘 아직 안 끝났어요. 하체 이제 다 끝났고 진짜 와드가 남았죠. 가겠습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아, 걱정이 되네. 다리야. 버피. 아, 풀업 빠지네, 아이씨. 왜?
프로. 15칼 타고 남는 시간 맥스 프로. 아, 시간은 1분. 아! 아, 제발. 한 사람 아! 한 사람당 운동 시간 5분밖에 안 돼요. 쉬는 건 2분밖에 안 되는 거네. 어. 더 피하자. 그게 더 힘들어. 아, 힘들어. 충분히 들어와. 따라가. 합산으로 해서 갑시다. 두 명인 팀은 이제 한 사람 기록을 곱하기 2. 1점은 두 사람 중에 못한 사람 걸 평균으로 하자. 두 사람 평균으로. 그러면은 점은 내립니다. 네. 올리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팀 짜겠습니다. 자, 가이. 안 되면 진다. 알고. 아! 알고. 알고. 형님, 가시죠. 오늘 끝났다. 아니, 송민이인데 씨 아무튼 1분 30초. 제가 돈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내가 형아. 오케이. 화이팅! 자, 저희 둘이 합시다.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아, 좋아. 한 명 더 있다 치고 형님 만약에 10개, 제가 20개면 평균 내서 15개. 평균 내서. 아이씨. 좋네. 안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요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된다. 뭐 끝났어요. 저는 뭐 아무 때나 이제 팀이라서 못해도 알아서 뭐 이게 뒤에서 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든든해. 아, 근데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데 5세트라서 지금 하체가 이제 완전 다 털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설트가 이제 하체가 엄청 이제 에너지가 엄청 많아요. 이거를 5회를 지금 다 채울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7만 원. 와. 저희는 두 명이니까 7만 원씩 돼요. 오케이 오케이. 복수 보고해. 이래서 이게 승부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꼴등만 하고. 꼴등만 하고. 가오 가오. 아 가오이. 오 좋아. 가오. 그렇지. 산수 나왔다. 산수 엄청나게 길 써갖고 막 계속 밟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냥 순간 부욱 하고 딱 타고 나면 15칼로 저보다 칼로리 더 많이 든다. 뭐야 어, 분위기 뭐야 24 우리 견디 골드 아니다. 골드 아니다. 대적이다. 이겼습니다. 아무튼 고속버스 탔습니다. 아, 우리 역시 아무튼 역시나 강력합니다. 아, 저를 이렇게 잘 이끌어줘. 아, 이겨버렸습니다. 아, 저도 해보니까 엄청 힘들어. 오늘 또 저거는 또 처음 해봤는데 어설프라. 풀어본 광배, 가슴, 어깨도 그렇고, 위두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고, 전환도 그렇고. 아, 형 저기 어설프게 다 까지신 거. 어디? 안쪽이. 아, 아, 쓰러져서 그렇구나.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여력이 있어서. 여력이 있어서 그래야지. 아, 저 눕죠. 아. 네, 뭐 종종 와서 이제 저는 아무것들이랑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할 생각이니까 뭐 가끔 이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